좀 인기가 많아요. 어때요? 모델 쪽에서. 잘 모르겠어요. 아무도 정색 거세게 많이 들어봤는데. 아, 되게 거짓말 못 하시네. 없어, 없어, 없어? 그렇게 그렇게 거론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업계에서 인기가 잘 없어. 원래는 다른 데서 인기가 야, 진짜. 야, 야 역시 지적이다. 자기네들끼리 있는 그대로. 아니, 경제학과랑 다르네. 후배 모델들이 아마 우재 얘기하면서 그 사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잘 거론되지 않는 아, 자리에서 누가 거론돼요? 제일 거론 많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주혁이, 남주혁 씨. 야, 걘 부럽, 걘 부럽더라. 그리고 장기용 씨. 장기용 막 이러니까 이제 확 느껴졌어. 남주혁 이러니까 확 온다. 남주혁 이러니까 확 왔다. 또 와. 정말 다행이네. 저도 이미 나눠놨어요. 걔네랑 저는. 저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뭐 타격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. 오, 야. 근데 이제 모델계 중에 이렇게 일하는 친구는 혼자 유일한 유일무이. 리얼이. 리얼 남친짤로. 재치, 재치. 매력 있는 거야. 아 근데. 그거 있다, 맞아. 리얼 남친짤, 남친짤로 유명한데 그게 뭔데? 그러니까 남친짤. 근데 그게 옷이나 이런 거 남친짤로 해가지고. 아, 남친룩 이런 거. 남친짤로 유명해. 그러니까 그게 있을 법하다 이거죠. 야, 너도 그만해. 그만하세요. 야, 현이야, 그만해. 다 들렸어. 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, 우재가 남친짤로 유명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우리가 만날 법하다. 한번 꼬셔볼 만하다. 그러니까 대학가 같은 데 가면은 있을 법하다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우재는 내가 한번 맘만 먹으면 흔들어 올 수 있다. 흔들어 올 수 있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됐어요. 좋아요. 저는 그 틈새를 시장을 노려야죠. 아니, 그렇지, 그렇지.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? 너무 좋아요. 좋은 거지. 너무 좋아. 저는 좋아? 심지어 인터뷰에서 죄송한데 왜 치아를 왜 보이시나요? 죄송한데 왜 치아를 왜 보이시나요? 입을 다듬었는데 안 닫혀. 원래 말하고 있어. 너 예민해서 그래. 예민해서 그래. 예민한 거야. 아니야. 내가 너 예민해서 그래. 야, 미안. 우재야, 네가 좀 예민하다. 아니야. 이게 아니라 네가 좀 비웃었겠지. 이 형은 원래 치아가 원래 보이는 형이야. 입을 다듬었는데 이빨이 한 원래 나. 아니, 나 야, 네가 원래 죄가 예민해. 원래 그래. 우재야, 네가 예민하다야. 기분